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오후 8시 49분이고요. 아, 저녁을 밖에 나가서 뷔페 갔다 왔는데 어우, 짜게 먹었나. 목이 따끔따끔하고 걸걸하네요. 어디 지금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지금 태블릿 저거 있잖아요, 액정 태블릿, 그걸로 더블 모니터 대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약간의 렉이 있는 것 같더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렉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약간의 잡음이 있어요. 마이크는 정확히 그 잡음은 선풍기 소리입니다. 암튼간에 아, 11회차였나? 11회차 맞죠? 제가 지금 이번에 11회차 맞네. 11회차는 도끼나 써보려고 합니다. 도끼나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들을 준비를 해봅시다. 그 어딨지? 도끼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도끼고, 이것도 도끼고, 뱀인간 도끼랑 어딨지? 그 한손 도끼 중에서 미루드의 전투 도끼였나? 그게 최고라던데. 나 없나? 잠시만요, 좀 봅시다. 나 있을텐데? 제가 그때 도끼들을 모아놨을텐데, 내가 무기들을 봅시다. 배틀엑스 산적의 도끼. 어? 나 정말 없어? 잠시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정말 없나? 소름? 설마 없겠어? 이거 워픽은 이게 망치였어? 소름. 이것도 이건 이것대로 소름. 아, 목 아파. 유메 대형 도끼도 있고. 대형 도끼는 웬만하면 뺍시다. 근데 대형 도끼는 웬만해서 빼고. 아, 미루드 그 전투 도끼를 어디로 갈까요? 갔다 오자. 뭐 얼마나 걸린다고. 뭐 위치도 알고. 그게 맞나? 근데 미루드 전투 도끼가? 잠시만요, 좀 보자. 이거 제발 드롭템 아니면 좋겠는데? 어?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 하는 거 아니기를 바래야 하는데? 좀 찾아볼게요. 내가 좀 찾아봐야 할 듯 합니다. 미루드 전투도끼 이것도 드랍템이었네? 잠시만요. 미루드의 전... 오케이, 위치 찾았어. 이것도 결국 같은 위치 있네? 좀 찾으러 갔다 올게요. 솔직히 이거 써보고 싶었어요. 어떤 PVP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 인간이 쓰는 것 중 하나였거든요. 이걸로 나를 농락했었어. 마가린가. 이건 하나 끼자. 이거 말고 잠영 반지를 끼고 가자.
후딱 갔다 옵시다. 아니고 아니고 여기였나? 여기였던 것 같아. 에이씨, 모기가 손가락 왕창 물고 갔어요. 망할 놈의 모기 시기. 이런 모기 같은 시기. 감히 나의 고열을 빨아들여? 자, 갑시다. 안전질. 이거 모니터 받침대 사가지고 모니터가 되게 높아져서 좋긴 한데, 아 목이 좀 아프다. 이건 다른 의미로. 이거는 또 위에를 봐야 돼가지고 목이 아프네. 물론 아래만 치다보는 것보단 낫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도 아파. 목이 아파. 자, 똥개는 무시. 똥개는 상대하면 손해예요. 상대하면 손해인 게 똥개. I understand. 이곳의 똥개는 없구만. 그냥 갑시다. 으씨, 왜 하필 이때? 타이밍 기가 막히네 진짜. 응?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혀. 기가 백강자의 소울. 야 달려! 훗! 난 여길 못 올라와. 뚱뚱한 녀석. 껄껄껄껄. 무시하고 갑시다. 모기 한 마리를 체포하였습니다. 끌끌끌. 어? 이건 방패인데? 내가 원하는 건 방패가 아니라 토끼인데. 조금 더 위에 있나 보네. 좀 더 올라갑시다. 위에 왠지 적이 더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아우 근데 저거 먹으려면 삥 돌아가야 하네. 아 진짜. 천천히 차분하게 갑시다. 괜히 서두르다가 떨어지면은 나만 손해요. 그쵸? 기사장이 제 미르드의 전투도끼 넌 내꺼야. 갑시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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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뭐가 많아. 미르드 있고 동방이온 그닥 늘 뭐가 없는 것들인데 있고 있고 미르드 대형 이런 것도 있고. 나 뭐하러 쟤를 주워 왔지? 쟤 주울 필요가 없었는데. 뭐 그냥 강화나 합시다. 참, 일단 껴봐, 껴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자, 두고 보자. 어, 조금 느린데 이거에 비해. 양손 강공 그냥 내려찍기고 이것도 그냥 내려찍기고 조금 더 박력있게 휘두르는 정도? 좀 더 박력있게 내려찍네. 그게 끝이네. 이씨 뭐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구간까지만 해봐. 지라고 쓸만한데. 가자. 도끼 쓰기로 한 거 갑시다. 잠시 일단 변질도 보자. 변질 변질. This one. 변질들이 괜찮은 게 있나? 중우나 예리는 솔직히 저는 필요가 없고. 예리 할까? 460, 470. 509. 500 넘어가는 걸 찾아봅시다. 망자? 이거 하면은 500 안 되네. 이것도 이거 어둠을 하면은 360, 371. 어? 300, 500, 580, 592. 600인데 이거? 600인데? 그리고 요건 어디? 260, 400, 400, 500, 570. 아, 이런 애들이 혼돈이나 벼락이나 어둠이 댐지는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아, 참. 근데 면역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애들이. 500, 520. 600이네? 600에
5시, 5분, 6시. 330, 570. 어떻게 할까? 뭐 쓸까? 70. 어둠이 제일 세거든요. 지금 설까? 어둠 면역 있는 애들이 누가 있나? 어? 잠시만요. 일단 뱀인간부터 보자. 하나는 어둠 끼고 하나는 그냥 일반 쓰자. 근데 망자는 변질 할 수 있나? 봅시다. 430, 450, 450. 어허. 460, 490. 580, 580에 440, 440 정도, 500, 560, 580. 현재까지 어둠이 최고인데? 80에 580인데 잠시만. 미루드 요거는 요거 뭐였지? 어둠이 580, 600. 아, 어둠을 낄까? 그래! 얘는 어둠 끼고, 얘 뱀인간은, 400, 500, 450 정도, 470. 그래! 얘는 망자. 좋아! 됐다! 어디, 네, 아르토리오스님 어서오세요. 으아, 1등! 도끼를 쓰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어서오시죠. 그 뱀인간 도끼는 예리기장 보장이 높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레벨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당 450인데 어차피 저는 망자 운도 높아가지고 망자 쓰는게 더 높아요. 그리고 어둠이 제일 높아요. 어둠이 정말 높은데 근데 어둠 면역 있는 애들이 몇 있어가지고 하나는 그냥 망자 꼈어요. 일단 망자는 인챈트 가능하다는 거 확인했고 갑시다. 네, 푸치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약방 게임조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경을 부서져서 안경집 가는 약번이입니다. 저는 안경 써도 어차피 안 보이는 빈질입니다. 자, 갑시다. 어서 오시오. 나는 조선의 현명한 군주 빈질이라 하오. 나는 낯선 일을 환영하다네. 는 조금 대사가 다르긴 한데. 아, 그러니까 문명도 하고 싶다. 근데 문명 6는 너무 비싼데다, 문명 자체가 비싼데다가 세일 안 하면. 그리고 문명 6 그림
뭐라 해야지? 그래픽이라 해야 하나? 그게 너무 징그러워. 너무 그게 징그러워서 나는 못 타먹었어.